일단 외그만스에서 아예 이렇게 배추가 잘라져서 팔거든요. 이렇게 이거 청경채도 이렇게 낱개로 다 잘라져서 팔아요. 제가 헹궈서, 근데 이거 너무 두꺼운 거여가지고 물에 한번 데쳐서 쓰려고요. 고기도 등심불고기이긴 한데 저는 샤브샤브에 넣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부드럽게 야채를 삶아준 다음에 배추랑 같이 이제 밀푀유라베처럼 만들 거예요. 저는 깻잎을 별로 안 좋아해요. 향이 너무 강해서. 그래서 청경채로 소고기를 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이 정도 잘라주면 돼요.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. 야채에서도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가득 넣으면 야채물까지 같이 나와서 막 넘쳐요. 막 튀면서 싫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양념장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양념장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. 전 좀 더 끓인 다음에 올려주려고요. 그리고 끓으니까 양념장 고기랑 야채가 다 얼추 익었다 싶으면 먹으면 돼요. 지금 남편이 일하는 중이어서 따로 이렇게 미니 항상으로 이렇게 항상 샤브샤브로 갖다 주려고요.
묻혀주고 빵가루 묻혀주는 거예요. 냉동실에 얼려놓고 반찬 없을 때 하나씩 튀겨서 먹을 거예요. 이렇게 종이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얼려놨을 때 떼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툼하게 구워졌어요. 돈가스 만들고 나서 또 돈가스 먹으면 싫잖아. 오, 컬을 바꿨더니 저희가 요즘에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좀 건강하게 먹자 해서 마녀 스프를 끓이고 마녀 스프를 끓이려고 해요. 아, 좀 더 큰 거 할 걸. 좀 더 큰 거 사놓고 안 했어. 여기에 막 당근도 들어가야 되고 양배추도 들어가야 되고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제 멋대로 알아서 하려고요. 베이스트 간곡인데 한번 이걸로 토마토스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오레가노도 사실 넣고 싶진 않은데 외국스러운 맛이 나긴 해요.